왜? 뭐 빠뜨린 거 있니? 그거요. 어? 이거?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? 어? 사루, 아저씨 일하시는데 방해하면 못 써요. 방해 안 했는데. 아저씨, 그거 광선총 맞죠? 광선총? 어휴, 자리 이 녀석. 꼬마야, 이건 광선총이 아니라 바코드를 읽는 기계야. 바코드요? 나야, 바코드. 반은 막대, 코드는 기호. 흰 막대기와 검은 막대기를 표시한 기호지. 뭘 표시한 거냐고? 맞지? 나만 읽으면 물건의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알 수 있다고. 덕분에 바코드만 찍으면 물건 가격이 딱딱 나오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고 편한걸. 지니 마을에서 지니깡이 많이 팔렸군. 더 보내야겠어. 여러 사람들이 편해졌단 말씀. 왜? 뭐? 아, 이거? 앞에 세 자리 숫자는 만들어진 나라를 표시한 거야. 우리나라는 880. 다음 네 자리 숫자는 상품을 만든 회사의 번호. 그 다음 다섯 자리 숫자는 상품의 고유한 번호. 맨 마지막 숫자는 바코드가 잘못 읽히는 걸 막기 위한 검증 번호야. 이 번호들을 컴퓨터가 읽기 쉽게 막대기로 표시한 거지. 아! 물건들의 바코드가 빠졌잖아. 알맞은 바코드를 찾아 붙여줘. 지니콘. 지니깡. 맞았어. 가위. 맞았어. 스케치북. 컵. 맞았어. 실내화. 그렇지. 인형. 효지. 다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루야, 자루 어딨니? 여기 있어요, 엄마. 거기서 뭐해? 짜잔! 제 정보를 담은 바코드예요. 이것도 찍어주세요, 아저씨. 뭐? 아, 죄송해요. 어서 가자. 다음에 오면 꼭 찍어주세요.